네, 이디아고 선수도 100야드 내외지만 라이가 좋지 않았었는데 짧습니다. 네. 네, 다행히 뒤로 내려가진 않았습니다. 입니다만 이제 김프레에 들어갔던 리디아고 선수의 볼인데 네, 많은 잔디가 볼과 클럽 사이에 꼈던 네, 뭐 불과 한 뼘 차이인데 결과는 많은 차이가 나죠. 박인비 선수가 꼭 넣어야 되는 팟퍼신데요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브레이크입니다. 다행히 오르막이긴 한데 아, 좀 더 봐야 되나. 신지은 네. 네, 오늘 2분 바로 가고 있습니다. 리디아고의 세 번째 샷입니다. 오르막 경사. 괜찮죠? 네. 오르막 퍼 잘 남겼습니다. 네. 두 손이 클럽 헤드보다 앞으로 나가죠? 꼭 저기에서는 네, 손이 앞으로 나가면서 공을 쳐야 돼요.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이제 오른손에 힘이 가면서 손목이 꺾이면 네, 뭐 탑볼이 되든가 뒷땅을 치든가 문제가 생기죠. 퍼팅도 그렇고 일반 샷도 그렇고 네, 왼손목이 꺾이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왼손이 아래로 내려오는 그립 파 기록하면서 16 언더파 박인민 선수가 아직 보기 퍼스를 남겨놓고 있는데요. 네, 다시 3타차가 됐습니다. 어제 9번 홀에서 3퍼스를 해서 보기를 한 후에 두 번째 보기네요. 네, 하지만 15번 홀이 가장 어렵게 플레이되는 홀입니다. 15번 홀이 가장 어렵고 16번 홀은 또 가장 쉽고요. 그렇습니다. 17번 홀 오늘은 다소 좀 쉽게 경기가 됩니다만 어려운 파5 홀 그리고 또 어려운 파4 홀 18번 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. 버디 퍼시죠? 네, 네. 버디입니다. 박성현. 과감하네요. 어제 후반에 박성현 선수가 굉장한 네, 집중력을 보여줬었죠. 네, 지금도 뭐 늦지 않았으니까요. 네, 버디를 조금 더 노려봐도 될 것 같네요. 김효주 선수가 오늘만 5언더를 치면서 공동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. 네, 한타 두 타 좀 바짝 쫓기는 상황이었다면은 조금 더 부담이 됐겠지만 다시 이제 세 타차 조금은 여유를 갖게 된 리디아고 선수입니다.
누구나 뭐 선두가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자,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노력으로 리디아고가 자, 그런 것들을 이겨낼지 이제 5돌 남았습니다.